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교육부가 계약 추가 연기를 두고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사상 첫 온라인 계약 시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교육 현장의 혼란과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 차례 연기된 계약이 4월 6일 온라인으로 실시될지 모른다는 소식에 복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는 한 학부모. 코로나19 감염 추이를 지켜보면서 아직 계약은 이르다고 판단했지만 막상 온라인 계약을 떠올리니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온라인 강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데다 학교와 소통 문제 등 학습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한 반에 인원들이 많은데 그걸 선생님들이 다 이제 수업적으로 부분에서 학습적으로 부분 다 이제 할 수 있을까도 걱정이 돼요. 실제로 도내 학부모 81.8%는 4월 6일 계약에는 반대했지만 온라인 계약에 대해선 18.6%가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가 26.5%로 절반 가까이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학습 효과에 대한 의문이 37.3%를 차지했고 학생들의 참여도 저조가 34.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즉흥적인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의 준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온라인 학습 교육 환경에 대한 접근이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온라인 계약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주한 초등학교 교사는 온라인 계약 준비를 위해 이날 오전부터 e학습터 접속을 시도했지만 아예 접속 자체가 되지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 온라인 계약 소식에 17개 시도통합 초중등 온라인 학습 서비스인 e학습터에 한꺼번에 많은 접속자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얼굴도 못 본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현재로선 학교 홈페이지에 과제를 올려놓고 첨삭 지도를 하는 정도지만 이마저도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있어 같은 반 아이들 전체와 소통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너무 전적으로 공통적인 온라인 상태만 의존해서는 원래 학교가 이런 교실에서 했던 목적을 다 달성할 수가 없죠. 교육부가 31일 추가 계약 연기나 온라인 계약 여부 등을 발표할 전망인 가운데 온라인 계약에 대한 교육 현장의 혼란과 고민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